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썼죠? 자, ever 썼으면 우리가 경험용법이죠. 현재 완료에. 자, ever heard의 PP로 써야 돼요. So,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 자, anyone say, 누군가 말하는 것을. 자, I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자, 우리가 내가 날라야 된다고, 그 공을. 자, the expression. 자, expression은 표현. 자, 그 표현인데, 아빠 더가 나왔다는 것은 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인데, 자, to carry the ball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주어로 잡아요. 지금 인용어구에서. 자, means의 단수입니다. 자, 의미하는데, to take 목적어입니다. 자, take responsibility가 수고로 책임을 지다.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getting something done. get 더니 수고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완성하다 혹은 완료하다는 뜻이에요. 자, something이 THING가 중간에 삽입됐다는 거 위치 주의하세요. 자, 뭔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해. 자, 우리는 사용하는데 clinches. clinch가 뭐냐면은 상용어구. 자, 상용어구를. 자, like this. this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I have to carry the ball. 요걸 말해요. 자, everyday. 매일. in our speech. 우리의 말에 있어서. 자, 이러한 표현들은 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러한 상용어구들은. 자, 컬러풀해. 그래서 컬러풀은 색채롭다. 색채롭다. 석천 오빠, 오 언니야 이거죠. 그래서 아, 석천 오빠 왜 나오죠 여기서? 색채롭다. 색채롭고 색채롭다는 말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various의 뜻이고. 그리고 종종 appealing. appealing 하면은 호소력이 있다. 자, in their economy. 그들의 경제. 그리고 능력. 아이고. 경제. 자, 그리고 능력인데 to convey가 형용사법으로 썼습니다. 자, convey는 전달. 자, 전달하는 데 있어서. 호소력이 있고 색채롭단 말이에요. 뭐를? 이미지를. 혹은 description은 묘사. 자, 묘사인데 뭐를? of emotional and situation. 감정 혹은 상황. 감정 혹은 상황에 전달해. 자, 누군가 그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아마도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마도 자, cold as ice. 얼음처럼 차갑거나 busy as bee. 벌만큼 바쁘다고 말할 것이다. 자, a story. 하나의 이야기는 아마도 me too funny for words. too too죠.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재밌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고. 자, 이러한 표현들인데 in speech까지. 자, 실제 주어 보시면 expressions. 표현들. 현대. 표현들이죠. 예, 프트크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표현들의 복수 주어죠. 그래서 do. 부정어죠. little에서 빈칸 느끼 주의하세요. 그래서 빈칸 느끼로 해서는 거의 없다. 자, 거의 해를 거의 없다 진짜 거의 해를 주지 않는다. 언제? 말할 때예요. 자, 말할 때. 자, in writing, however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자, 여기서부터 작가의 의지겠죠. 작가의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러나. 자, 클린치 상용어들은 suffer. 자, suffer은 고통 받는데. 자, faith가 운명. 자, 하면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자, of 뭐에? The familiar becomes too boring 하는. 자, 하면은 친숙성이 지루해지게 되는. 자, 하면 진숙이가 아니고 친숙이죠. 자, 하면 너무 똑같은 상용어를 글쓰기 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너의 독자들은. 자, has heard 들어왔다. 현재 완료 계속 증언법이요. 자, 그리고 has read예요. read가 아니고 read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heard pp 1번, has read 과거 완료 2번에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 읽어왔어. 이러한 표현들을. 자, so often that so 되시죠. 너무나 자주 들어서. they는 여기서는 독자들이겠죠. 독자들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경향이 있는데 bounce off 튀어나가. the reader so swiftly. bounce off the reader 하면 튕겨내는데 목적어인 독자들을 so swiftly 대 또 썼죠. 너무나 빨리 어떻게 튕겨내서. 자, 대인은 독자들이. 자, 잃어버리겠네. 뭐 흥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아 저기 창의력 삐도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들은 다시 자, 독자들이 자, tend to 동사원형으로 bounce, 튀어나가는데 독자, they bounce off the reader. 그래서 they는 해서 독자가 아니고 잘못 봤는데 작가들이 자, 그러면은 클린치를 상용어를 너무 자주 쓰는 작가들이 튕겨내는 경향이 있다. 독자들을 목적어 너무나 빨리 튕겨내서 자, they lose. they는 우선 작가들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 그들의 어필 호소력을 잃어버리게 돼. 자, 대어플 빈칸 주의하시고 그러므로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너의 writing 글쓰기가 to be 그래서 want to 쓴 거죠. 자, 되기를 원한다면 비동사 뒤에 비교급으로 stronger 더 강하게 혹은 more effective 더 효율적으로 되기 원한다면 끊고 자, try 해라는 명령문으로 썼겠죠. 동사 원형이 자, 시도해라. 자, not to의 또 to 부정사의 not 주의하세요. 위치 not to use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 클린치를 상용어를 자, 상용어는 in writing까지 보면은 글쓰기에서의 상용어들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 중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빈칸을 키웠어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diminish 시켜 감소 시키는데 뭐를? the strength 강함 그 다음 아이고 효과 보이네. 강함과 그리고 효율성을 너의 메시지에. 그래서 클린치란 놈은 너무 자주 쓰면 뭐 별로 좋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에서 빈번한 상용어구의 사용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